모션송이라고 했었거든요. 모션송. 아, 어? 모션송입니다. 잘들 계셨죠? 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잘들 계셨죠?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무슨 말이 좋을까? 예? 무슨 말 알려줘. 사랑해요 뭐 이런 말씀.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 예. 아, 그냥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세요. 아, 목사님 저희한테 매번 숙제를 해주시니까 우리도 숙제를 좀 드려야 되겠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죠? 야, 사무엘 상. 오늘은 몇 장 할 차례야? 8장. 오늘 수업 사무엘서 9강 우리에게 왕을 달라. 8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중요하더라고요. 더 중요하니까 왜 더 떨리겠네. 왜 중요하죠?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왕을 달라고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니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라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자세히 보시죠. 아니 제가 읽었던 걸로는 굳이 해석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다음을 풀어주시지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습한 건데.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네요. 맞아, 훌륭하죠. 아, 훌륭합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했잖아요. 네. 왕을 달라. 왕을 달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발견하고 그걸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왕. 왕, 왕. 자, 그럼 8장을 한번 볼까요? 네. 네. 8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 왕.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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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8장의 구조가 뭐냐면 사무엘 아들들의 이름 이야기가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사무엘 아들들이 어디서 사사가 됐느냐 그거야. 네. 그러니까 장소를 잘 봐야 되고. 네. 두 번째는 뭘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어요. 누가 요구했냐? 누가? 백성들이? 아들들이? 누가 왕을 요구했냐? 이제 그걸 읽을 때 그거를 잘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저자가 처음에 왕을 구한 사람과 또 그것이 영향이 어떻게 끼쳤나. 누가 왕을 구했나? 그 주체가 누군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왕정의 약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어. 아, 그럼 주시기 전에 왕이 세워지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걸 그렇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약점을 얘기해요. 거기에 반복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사사가 됐느냐. 그리고 왜 사사가 됐냐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왕을 요구할 때 누가 이걸 요구했느냐 하고 그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나 살펴보고 왕정의 약점을 얘기할 때 반복어가 있어요. 그 반복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또 나오나 한번 보죠. 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봐야겠죠? 네. 자, 그럼 8장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하나씩 끊을게요. 네. 먼저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읽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예. 8절.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사사로 삼으니.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는 말하고 그 앞에 뭐가 들어가요? 늙어서. 늙음에. 사무엘이 늙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제 사사들을 아들들을 사사로 세요? 늙었어. 본인이 늙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는 사사로 안 세우다가 자기가 어떻게 나이가 늙으니까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주죠. 그 전에 그 전에 누구? 엘리. 엘리도 아들들. 자기 아들들을 세웠죠. 그렇죠. 늙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 장자의 이름은 유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어디서 사사가 됐어? 부엘세바. 그러니까 사사가 된 장소를 기억하네. 밝히는 거예요. 예. 어디예요? 부엘세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사사됐다는 말이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3절.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 나라가 공의로운가, 이 나라가 바르게 가는가 하는
사법적 판단을 어디서 하냐면 제사장들이나 재판장들이 어떻게 판결하느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판결을 어떻게 했어요? 이 사사들이 하네요. 판결을 어떻게 했어요? 뇌물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뇌물 먹고 이렇게 판결을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근데 이걸 누가 알고 있어요? 사무엘도 알지만 누가? 사무엘도 알고 있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엘리랑 똑같은데요. 똑같은데요. 그렇죠. 엘리의 아들들하고 네. 똑같아요. 비슷하죠. 눈 감아주고. 그렇죠. 사무엘도 나이 늙고 엘리도 나이 늙고. 야. 제사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비슷해가죠. 네. 어떻게 이걸 똑같이 배우지? 나이가 먹으면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 두 번이나 보니까 뭔가 경고로 들리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사사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요. 아니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세웠어요. 아. 지금 사무엘 아들들을 사무엘이 세웠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1절 한번 봐봐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이제 삼았다는 이제 히브리 말이 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명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사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그쵸. 세습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진짜 세습인데. 왜냐면 사사기에 봐서 사사가 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야 돼.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죠? 네. 이상해.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의해서 된 거야? 그냥 인간의 그 의지대로 그렇죠. 된 거예요. 사무엘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의 욕심 때문에. 네, 사무엘이 세운 거야. 근데 그 앞에 엘리의 두 아들은 누가 세웠어요? 엘리가 세웠죠. 혈통이 움직였죠. 여기도 뭐고 배운 거냐 이게? 혈통이 움직였죠. 와. 그래서 쉼이라는 단어 이제 히브리 말에 5절 한번 보세요. 왕을 세우는 장면.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그럼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이유가 뭐죠? 당신이 세운 사사들이 말도 안 듣고 당신 늙었으니 당신들을 없고. 믿을 수 없어. 당신 집안은 믿을 수 없어. 우리가 투표를 해가지고 왕을 뽑겠어. 왕을 세워달라.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사무엘이 거절할 수가 없죠. 네. 왜 거절할 수 없죠? 맞는 말이 그러니까요. 맞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세운 자기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먹고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거절할 수가 없죠. 근데 누가 요구했나 보세요. 장로들이? 그렇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무슨 장로예요? 사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어디로 갔어요? 라마에 라마로 갔어요. 라마로. 사무엘의 그러니까 사무엘의 집은 어디야? 라마. 라마. 근데 아들들을 세운 사사로 세운 데는 어디야?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거 라마는 라마에 살았는데 네. 아들들은 왜 부엘세바에 세웠을까? 좀 가까운 그리고 장로들은 또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라마에 모든 장로가 왔어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마와 부엘세바의 그 거리를 좀 생각해 보고 네. 또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네. 봐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세요. 6절. 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지금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다른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죠. 저 사람들이 그걸 구하는 거는 나를 버리는 거다. 배신하는 거다. 거죠. 그럼 이전에는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셨죠. 근데 사사시대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사시대도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기 어떻게? 또다시? 똑같아.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이 끝까지 얘기하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누구 생각대로 사는 거야? 네, 자기 본인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현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나. 그것이 뭐야? 죄. 죄란 말. 근데 지금 여기는 누가 인정하지 않는 거야? 모든 장로. 이스라엘의 모든 그렇죠.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장로인데?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그래 뭐 이해할 만한데요.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사는 거야? 자기들 뜻대로. 자기 뜻대로. 야, 그거는 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형편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올 때 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오기 전에 어떻게 했어? 사무엘을 만날 때 우리가 무슨 얘기 하자고? 이미 지금 다 얘기했겠죠. 네.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 우리의 뜻을 거예요. 관철하기 위해서 정당한 이야기를 이유를 대야 되는데 그걸 사무엘의 가장 큰 약점인 아들들의 행위. 이야기를 갖고 온 네. 거죠. 그럼 사무엘이 거절하지 못할 거다. 아, 그러면은 이게 아들들도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뭔가 꼬투리를 잡고서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부엘세바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또 이제 계속 지나가 봅시다. 그다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사사 시대를 다 지날 동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인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신자들에게 계속 버림을 받고 계시죠. 그렇지. 되게 슬픈데 뭔가 갑자기.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이야기와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어떻게 적용되느냐? 인간은 똑같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게 인간의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의 죄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속 인류가 역사에서 온 이후로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인간의 큰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아. 그래서 애굽에서 지금까지 그들이 나를 모든 행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왕을 허락은 하는데 우선 먼저 그들에게 왕의 제도의 폐해를 얘기해줘라.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다. 이게 그래서 이제 왕의 제도의 폐해가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아, 10절부터. 자, 그럼 여기 관계에서 아들의 두 이름이 나오죠. 네. 첫째 아들의 이름 뭐예요? 요엘. 요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제 요엘이라는 말은 이름이 참 훌륭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 좋네요. 요엘이라는 이름에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요엘 아닙니다. 요엘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에요? 아비야. 아비야는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어, 이름은 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사무엘 그러니까 진짜 잘 줘. 요엘의 이름은 야훼는 하나님이다. 네. 그 다음에 아비야. 아비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는 야훼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 이름은 아비야의 이름은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 원래 이름대로 사는데. 아, 이름대로 안 살았네요. 이름대로 살아요? 원래 이름대로 살거든요. 원래 삼손이 이름이 뭐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눈이? 뽑히죠. 아, 태양도 못 보겠네. 태양으로 안 살았어요. 항상 어둠으로 살았어요. 자, 그럼 이름대로 못 살았어요. 여기 두 사람도 그럼요. 어떻게 이름대로 못 살고 누가 있어요. 이름을 줬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줬죠. 그렇죠. 근데 사무엘 이야기에서 부인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 오. 아내 얘기는 없어요. 오, 맞네요. 아들과 아버지 얘기만 계속 네. 나오죠. 성경은 구원사에 필요가 없는 것들은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흘러가나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들은 그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네. 사는 삶은 어때요? 진짜 개차반으로 살았네요. 네. 그게 완전히 어떻게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아니 믿음이 이름이 되게 믿음스럽고 너무 좋지만 사무엘의 믿음은 이름에서까지만 오고 그 이후로는 삶까지는 안 간 거네. 아들들의 삶에. 그렇죠. 그러니까 뭘 이기가 제일 어려워요. 살면 자식 이기가. 그죠. 아유 그렇게 아이스크림 사달라는데 네. 못 사줘.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 왕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죠? 저 사람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다. 그런데도 어떡하셔? 그런데도 그죠, 왕을 세워요. 왕을.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를 못 이기신 것 같아요. 자식을 못 이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그쵸. 보내주시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중에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잔소리로 심판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돌이키겠냐면 사랑으로 돌이키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뭐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그 계속 하나님을 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결국 뭐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철없는 자식도 자기가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누구 생각해요? 아, 부모님 생각이 부모님 생각이 나죠. 그때 뭘 들었다고 그래요? 철 들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철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이해가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왕을 자기를 버려서 다른 왕을 주고하는데도 원하시나 그걸 허락하셨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참 복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 보면 아 나는 진짜 복 많이 받은 거구나. 이 8절만 봐도 8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 울려고 그래요? 아유. 감동스러워. 그러니까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패역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읽으면서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애굽에서 나와서 행사해서 지금까지 나를 버렸다. 이 말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무엘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사무엘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 야, 너 버리는 거 아니다. 쟤들은 원래부터 나를 그렇게 버렸다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자기 종 사무엘에게 얘기해. 근데 이상한 거는 너 왜 자식 그렇게 세웠냐? 하나님 얘기하셔요. 아니, 그러니까요. 나 최후는 그 얘기를 왜 안 하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컸는지 알아?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래요. 그래요. 당신 닮아서 그런 거잖아. 우리 집사람 또 나 닮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죄짓고 한 거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왕을 삼아달라고는 이유로 갖고 온 게 누구냐면 사무엘의 허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허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안 했어, 진짜. 나를 버리는 거다. 그리고 뭐라냐, 한 번도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아. 너 왜 자식들을 그렇게 했냐? 책망하시지? 진짜. 않아요. 난 그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다. 성품이지. 자, 그러면 그 전까지 어떻게 했냐?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왕권제도에, 이게 이제 사무엘상 7장 15절에 17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뭐냐면, 이때 누가 다스렸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네. 네. 누가 다스렸죠?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사무엘이. 다스렸다. 그래서 네. 장소가 나오죠. 네. 처음에 장소가 뭐예요? 베델. 베델. 그 다음에 길갈. 길갈. 미스바. 미스바로. 그 다음에 라마. 자기 집에 집이 어디예요? 라마. 그 다음에 라마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부엘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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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단에서 여기까지가 240이에요. 와, 멀구나. 뭐 241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 단에서 여기까지. 근데 어디서 됐어요?
화살 어디서 삼았어요? 부엘세바. 부엘세바. 사는 곳은 어디예요? 라마. 가운데네요. 어? 근데 이제 이 라마에 살면서 길갈과 베델과 미스바를 다니면서 해마다 통치를 했어요. 다스렸어요. 이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라마에 사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어디서 사살을 삼아요? 부엘세바에서. 그쪽으로 갔을까? 두 아들을 여기서 사살을 삼아요? 그럼 드는 생각이 단도 있고 부엘세바도 있는데 어디서 세운 거예요? 부엘세바. 여기 남쪽 끝이거든요. 네. 근데 요리 내려가면 뭐냐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왜 라마에 있는 원래 자기는 어디서 사사가 됐어요? 실로. 아, 실로. 실로. 여기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잖아요. 네, 아,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라마에 있었는데 왜 자기 아들들을 부엘세바에서 사사를 삼았냐. 이게 한 이슈예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사무엘이 부엘세바에서 세운 것은 이 아들들의 사사의 력, 그 지배력을 어디에만 한정시켰어요? 부엘세바. 부엘세바. 전체를 통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는 자기가 라마에 있어요. 자기 아들은 어디다 세웠어요? 부엘세바. 이게 한 가지 해석이에요. 아, 아들들을 믿지 못했네. 이게 커버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을 세웠는데 부엘세바에서 세웠다는 말은 요 지역의 그 영향력을 한정시켰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장로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하고 뭐하게 하고 그리고 당신의 판결을 따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만 있는 거예요? 부엘세바까지만. 이게 전체에 미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한 이것은 사실은 전체는 아니죠. 아닌 것이죠. 이제 이런 추론을 우리에게 하게 하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사사를 세웠다는 말이 부엘세바 안에서에만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얘기하기를 이거를 어떻게 해요? 전체인지. 전체로 얘기해. 네. 확대 해석해. 그래서 당신의 아들들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근데 그 왕이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전까지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사무엘이. 누구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요 장소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를 했는데 그때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시고 그랬던 거예요. 네. 자, 그랬는데 지금 요 문제를 가지고 뭘 구했어요? 왕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드는 의문은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왕의 제도로 이제 들어. 그리 이해하시겠죠, 이거. 네. 자, 그럼 왕의 제도의 폐해가 뭔가 이제 얘기했어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자. 거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10절부터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자, 그럼 17절과 왕을 요구했던 때가 있었죠. 네. 아, 4절. 예, 거기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모든 장로가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예, 그죠. 와. 그러니까 이제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자, 그다음에. 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 그러면 11절에서 봐서 왕이 제일 먼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예요? 군대.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억어한단 말이죠. 억어한다는 말이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억어한다는 거. 내 주변에 두다? 장군님 나갈 때 앞뒤 어떻게 해요? 가드. 그렇죠. 대통령 나올 때 어떻게 앞뒤로? 아. 네, 혼자 안 걷고 경호하는 거예요. 경호. 그렇죠. 보디가드들 달잖아요. 네. 네. 경비 저 경호원들 달잖아요. 그게 뭐예요? 억울하다. 아, 그게 억울. 그러니까 우리를 왜냐면 뻔따고 나는 거지. 아, 보디가드. 그렇죠. 폼이 나는 거네요. 왜냐면 군대가 있다는 게 뭐예요? 생각해봐요. 자기가 딱 나가면 그 수많은 군인들이 다 격려해. 아, 진짜. 그거 뭐예요? 그 맛에 인생 산다는 거죠. 아, 진짜 왕 같은 느낌이 아니, 나네요. 가수들도 그렇잖아요. 네.
무대에서는 어때요? 아, 그렇죠. 미친하죠. 네. 수천 명이 박수를 치면 환호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 맛에 떼창 또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맛에 하늘 수도 네. 있죠. 근데 네. 요즘 그렇게 못 하니까 네. 네.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다 같이 진짜 요즘 그걸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우울해요. 그러니까 왕 제도를 만들고 제일 먼저 왕이 만드는 건 군사력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력이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왕한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 12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죠? 자기의. 그렇지. 아~ 자기가 몇 번 나와요? 자기 밭, 자기 추수, 자기 무기. 네. 세 번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왕의 제도는 어디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왕한테.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자기. 자기. 자기 무기. 자기 밭. 그렇죠? 네. 개인주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왕정은 누구한테 집중이 돼요? 왕한테.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자, 아들 딸들을 어떻게 삼아? 야, 아들 종으로 그냥. 종으로 그냥 뭐 요리도 하고 떡도 그러니까 먹고. 잘 봐서 종이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누구 신하예요? 자기의 신하. 자기의 신하. 그러니까 이제 중간 계층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천부장 삼고 나누는 거네요. 예. 500부장 삼고 100부장 삼고 거기다 그 백성들의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신하들에게 주면서 나눠준다 이거죠. 충성을 받게 하죠. 와. 그럼 이제 무슨 사회가 되는 거예요? 계급 사회. 계급 사회. 오호. 아니, 이 얘기 들었으면 저는 반대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 제도가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어머나, 하나님 걸 주네요. 그렇다. 이제 세금도 걸어야죠. 지금 원래 이거 누가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 십일조가. 근데 그걸 누가 가져가요? 이제 왕이 가져가요. 관리와 신하에게 줘요. 신하들한테 신하들에게. 이거 원래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 하나님이 줘서 누구한테 줘요 이게? 백성들에게. 아니, 레위지파한테. 네, 레위지파. 레위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레위 지파에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십일조라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주는 거야? 관리와 신하들한테 주는. 관리와 신하들에게 줘. 그럼 충성을 하겠죠. 네. 누구에게 지금 충성하고? 왕한테. 왕에게. 오케이. 그다음. 야, 왕권에 강하구나.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아. 누구 일을 시켜요? 자기 일을 시키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야? 자기. 이거 남 부르고 자기 그거 아니야? 이거 누구 자기야? 네, 우리 나. 자기가 아니라 내 자기. 네, 나. 오케이. 그다음에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종이 될 것이다. 누구의 종이 돼?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게 왕 제도가 갖고 있는 해예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여기서 18절 잘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부르짖되.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의 밑에 있으면서 살려달라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단어하고 같아요. 고통이 시작된. 그러니까 이방 왕의 밑에서 그 애굽에서 이제 살려달라고 당했던 고난 그것을 그대로 지금 여기서 받는게 된다는 거. 그런 그러니까 왕 제도가 갖고 있는 폐해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자, 우리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왕에 꽂혀 있지? 자, 이상한데요? 그럼 이제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지금 질문했어요. 네. 왜 그런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답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자, 그러면 왜 그러죠? 다른 나라들 같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네 나라는 왕정이 없어. 네.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엘리도 사사고 사무엘도 사사예요.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어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뭐가 됐어요? 사사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 제도 갖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왕이 왕을 달라. 어디 뭐처럼? 다른 나라. 다른 나라처럼 왕이. 다른 나라처럼.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왕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러니까 열방의 왕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그 다음 또 나와. 자. 이유가.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자, 하는지요? 그러면 왕정을 달라고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대신 이제 왕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할 때 네. 왕이 나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물리쳐주셨어요. 그 전에 누가 싸워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싸웠죠. 근데 지금 뭐 하나님 싸우는 거 갖고 우리가 못 믿겠다. 다 누가 싸워줘야 돼? 왕이. 어리석다. 아니 근데 와, 진짜 너무 제가 답답하다. 여기서 또 드는 궁금증은 이제 하나님이 싸운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종기가 생겼는데 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 봤잖아요 우리가. 2만원 종기에 금덩어리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못 느끼는 거지. 직접 막 실제로 이렇게 싸워야 아 지금 싸우고 있구나 하는데 이제 종기 이런 거 보고서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아니 기억력이 진짜 0.5초인가 봐요. 그 얼마나 됐다 그걸 잊어버려.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고.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왜 이렇게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아 나는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다 얘기해줬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인간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뭘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십계명? 돌 갖다가 놓으라 그랬어요. 네가 건넜던 그 요단강에서 뭘 갖고 오라 그랬어요. 돌 하나씩 등표로.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어요? 홍해는 어떻게 무너졌어요? 애굽에서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얘기하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근데 지금 누가 싸우게 해달라는 거야?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허허.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리시 버렸구나. 야. 그래서 인간의 죄가 뭐냐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게 죄.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인생의 보좌에 내가 있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계시네.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사는 거는 내 위주로 살죠. 내 위주로 살, 자기 위주로 살. 맞아.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러셔? 버린 거지. 네가 또 날 버렸구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한테 뭘 바르셔? 버림당하셔. 아 죄송하다 너무. 네. 그러니까 사무엘 보고 하신 얘기처럼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그리고 뭐라 했냐면 애굽부터 지금까지 모든 행사에서 나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러신 거야. 제가 하나님은 모든 행사에서 나는 제외시키고 근데 꼭 나를 찾을 때가 있어. 언제? 필요할 때만. 뭘 주세요. 도와달라고 할 때. 아니면은 이제 왕한테 하도 이렇게 죄송해요. 영향을 많이 받았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곡은 뭐냐면 버림당하는 게 정곡. 아니 사무엘상 8절이 이렇게 화가 나고 슬픈 장이었나요? 그게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근데 이 버림은 현대에도 계속돼. 근데 하나님이 불신자한테 반복. 버림받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버림? 믿는 자. 이게 다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맞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봤잖아.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다니면서 다 통치하고 그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몰아내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죄야 우리 죄. 어리석네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그게 뭐냐면 죄의 성향이에요. 그래서 죄성. 그 죄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말씀대로 안 산.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 빨리 가야지. 네, 몇 절이죠?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결국에 뭐라 그랬어? 말을 들어줬어요. 네. 너희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들어서 왕을 어떻게 해요?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받아들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한 번만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습관이 돼. 이 버리는 것도 습관이네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든 행사에서 나를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그러면 하나님은 왕을 반대하시나?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왕을 반대하잖아. 왜냐면, 이제 만약에 왕을 반대했다면 왕직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게 돼요. 이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질문이 뭐냐. 우리 구속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뭐예요? 직무. 답이에요. 네. 우리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는 비하, 이제 이거 비하는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까지가 비하야. 승기라는 말은 이제 높아지신 거예요. 부활하심부터 승천하시고 재림하심이 승기. 높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리의 상태에서 예수님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가 뭐예요? 선지자. 또 하나가 제사장. 또 하나가 왕의 직분. 그러니까 만약에 왕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직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선지자가 되셔야, 예수님 선지직을 하셔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갖고 계셔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왕직을 있어야 우리를 지금도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도 세 가지 직무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제사직, 선지직, 왕직이에요. 근데 이 왕직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몸에서 날 자가 왕이 되리라. 그래서 왕이라는 말을 사셔요. 그리고 이 왕이 누가 됐냐면 예수님?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죠. 네. 열두 아들 중에서 누구에게서 왕권이 나오면 유다에게서 와요. 근데 유다 족속에게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유다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왕직은 누구예요? 유다에서 누가 또 이 중간에 누구예요? 다윗이 오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얘기해 준 게 뭐냐면 사무엘서란 말이에요. 왕권. 그래서 누구의 왕권이냐면 다윗의 왕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왕을 얘기하셨어요. 문제는 무슨 나라? 다른 나라.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아닌 거예요. 이 왕은 지금 왕의 폐해가 뭐예요? 전부 다 왕이 누구에게?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왕정 제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종이 되셨죠. 그렇지. 그러니까 왕권을 주신 이유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을 섬기라.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백성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일조도 자기가 가져가고 아들 딸도 다 갖다가 자기 신하로 왕국을 만드는 거죠. 그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교회가 자기 왕국 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정 제도가 다른 나라 왕정 제도하고 다른 거예요. 다르네요. 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왕이 종이 되는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거기 계급이 없어. 근데 여기는 계급이 있고 왕에게 집중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왕권은 다른 왕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거에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당신의 왕인가? 왕이냐? 말로는 왕인데 하나님은 계속 버림당하고 있지 않나? 당신. 맞아.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나라, 당신이 살아가는 그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당신이냐, 왕이냐? 그래서 뭐래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오늘은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아니 이렇게 왕의 문제점들을 다 이야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게 아, 전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저는 최근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보여주시고 늘 좋은 걸 주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또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보다는 그 힘든 문제를 보게 되잖아요. 그 또한 이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행태나 제가 지금 평생 하고 있는 행태나 똑같은 거야. 그렇지.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인형자매는 너무 화가 난다는데 화가 안 났어. 미안해. 하나님이 주셨던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자꾸 기억해. 망각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받았던 것들을 감사일기처럼 기록을 하고 매일 보게 된다면 그 돌처럼 네 그렇죠. 그 돌판에 적는 것처럼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매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네요. 맞아요. 어찌됐든 실수는 했고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맞아요. 우리 한 주 동안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박수 좋아요. 좋다. 정리 말끔하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소재의 예물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누룩, 2번 소금, 3번 꿀.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